플릭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플리입니다. 아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요 여러분 보이시죠? 저도 시키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요 백만짜장 2인분 탕수육 깐쇼새우 이거는 탕수육 소스고요. 그리고 이거는 군만두랑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피자 롤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오늘 시켰고요. 많은 분들이 진짜 제 먹방에 대해서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식전에 먹는 이 시크릿 슬림도 무늬가 진짜 핫하더라고요. 무늬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차츰차츰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제가 공동구매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공동구매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플리의 인스타그램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먹을 무는요 우엉차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왜 맹물을 안 마시고 항상 이런 차 종류만 마셔요? 라고 많이 물어보던데 저는 약간 맹물은 조금 역하더라고요. 역해서 항상 이런 약간 생물보다 맹물보다는 이런 차 종류를 많이 마셔요. 또 플리하면 주걱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일단 탕수육부터 한 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먹이랑 찍먹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찍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먹방 유튜버가 아니거든요. 그냥 음식을 좋아해서 맛있게 먹어요. 이번에 깐쇼새우 작은 새우가 왔어요. 원래 큰 새우를 시켰어야 되는데 근데 백만짜장이 진짜 맛있어. 미쳤어. 먹어도
안 뜨는 것 같은 거는 내 기분 탓인가? 너무 좋다. 원래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쫄잖아요. 그래서 속상하단 말이지. 근데 먹어도 먹어도 안 뜨는 것 같아. 난 너무 기분 좋아 이럴 때.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먹고 내가 원래 체질이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아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살 찝니다. 그만큼 저 진짜 열심히 관리해요. 필라테스도 가고 시크릿 슬림도 열심히 먹고. 근데 좀안 빠지는 부분은 좀 주사제 맞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빡. 야, 근데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 뭐였어요? 탕수육쌈. 탕수육 4개. 아무튼 우리 플렉스 친구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9시에 춤학원에 가야 돼요. 춤학원에 가서 스테이트 투나잇 연습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다 먹을 수 있는데 가면은 또 배가 덥수룩해서 춤추는데 되게 방해가 될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뿔리에 먹방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